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내가 딸이 하나 재작년에 저기 됐어요. 하늘나라로. 아 예. 딸이? 예. 어. 몇 살, 몇 살 때? 연년생이거든요. 얘들아? 네네네. 그래요? 혹시 뭐, 예. 혹시라도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솔직히 그 생각도 하고 오기는 했거든요. 나는 여기 적어놓은 것만 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적으면서 숨이 막 떨렸던 게, 아, 그것도 적어야 되나. 아마 아까운 자식이, 누구나 자식은 다 아깝죠. 소중하고 귀하지만. 똑똑하고 영리했던 애라. 많이 많이 안 좋긴 했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 죽은 딸에 대해서 뭘 듣고 싶든 저보다 그 딸을 더 잘 아실 거고, 또 이미 딸은 또 세상을 떴고, 그쵸? 참 아픈 일이지만,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 그 딸을 제가 뭐 실어서 뭐 구슬해서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한다기보다도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굳이 점을 봐서 그 딸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물론 간혹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저 세상에서 잘했다고 보시면 돼. 아니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딸 보내고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절에서 천도제를 했었거든요. 49세 때 천도제를 했는데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너무 잘못된 거다, 천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번 두들기잖아요. 그것만 믿을 순 없으니 그래서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한석구 말려서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발길을 끊고 있다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자리 있는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얘가 천도가 잘 됐나, 제가 그 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였을 텐데. 예뻤어요. 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뭐 엄마도 이쁜데. 세상에 가진 거는 다 갖고 태어났는데. 진짜 다 가졌어요. 다 갖고 태어났는데. 맞아요. 왜? 저랑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 아들 저랑 같이 있었고. 왜 같이 못 있었어?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제 그 딸아이는 거기 있는 게 좋았죠. 저한테 오면 저한테 어찌 보면 구속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로서 어떤 이렇게 강압적인 뭔가가 있지만, 그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서 거의 방목하면서 키웠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안 봐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답답할 거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그쪽에 워낙 친구들도 많고 해서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약속대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온 거고, 그리고 큰애는 이제 그쪽에서 있겠다 하고서 그쪽에서 있었었고. 그 방향이 어디였는데? 거기가 어디 버렸는데요?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에 말씀. 인천. 아니, 자살을 했을 때도 뭐 무당이라고 다 얘 사연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아이고, 제가 구슬해서 지금 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살을 했어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짐작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왜 죽었는지, 왜 자살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못한 것도 아니고,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어두운 애도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아예 사생활에 대해서 아버지도 아예 몰랐어? 다른 아빠보다는 많이 알았고요. 아예 모른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저 다 알죠. 저희는 같이 밥도 먹고 워낙 잘 만나고 같이 그랬죠. 아기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왔었어요? 그럼요. 그 애가? 그 직전까지도 같이 있었고 그 순간까지도? 그 직전까지 네. 같이 잘 지냈어요, 그냥. 근데 저는 뭐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냥 좀 유사주가 물론 내가 지금 죽은 애를 보는 거는 좀 그렇지만 딱 따라 얘기해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주예요. 솔직히 뭐 타고난 인물에 타고난 머리에 또 가정도 부족함이 없고 물론 엄마 아빠 갈라진 거 빼고는 요즘 이혼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10대들의 자살은 가정이나 공부나 아니면은 어떤 진짜 어리석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에 아픔 때문에 오잖아요. 그 각도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우울증을 알았다는 것도 없어. 정말 자살이 맞아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어떻게 죽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다 나가는 거죠. 나가지 원치 않으면 제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 지금 난 지금 자살로 안 비치고 있어요. 솔직히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한데. 경찰에선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저희도 지금 빼박인 게 유서를 썼어요. 유서?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번복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들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내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도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의아한데 혹시 다른 거 찾아보셨냐 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에? 재작년에 19년도에 그냥 유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고. 그것만?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간 것도 도저히 그니까 얘는 샤워를 할 때도 무서워서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되는 애예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는 전혀 상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우리가 죽으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살의 형태가 어땠는데? 목을 맸는데 어디서? 집에서? 아니 바깥에서 목을 맸는데 그 곳이 목을 매고 보통 높은 곳에 목을 매잖아요. 문 있으면 문 고리 있죠. 1미터밖에 안 되는 그 문 고리. 내가 그냥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바깥에 어떤 문 고리 집이 아니라 집. 네, 집 문 고리인데 그 장소는 집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실내에 방 문고리, 네, 방 문고리에서 근데 경찰들도 이제 너무 의아하니까 이건 자살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마음이 편할까? 나도 그냥 점쟁이로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은 왜냐하면 유서가요. 유서 때문에? 유서가 있어서 이건 어떤 타의 협박 아닐까? 제가 점쟁이로서 그냥 얘기하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는 아이였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에 어떤 악심을 샀던 친구가 있지 않았나 해요.
그때 당시에 두명 친구랑 싸우기는 했었는데 애가 잔뜩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병원 데리고 가고 제가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툰 거니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서 제가 두고 보자, 두고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지 하면서도 두고는 보고 있었는데 만약 그 애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찰서에 그 의사가 애라고 할순 나와갖고 없지만 내가 바른 대로 해줄게. 점쟁이 말이에요. 얘는 자살 아니야. 자살 아닌 거는 자기 100% 장담할 것 같아. 다시 조사를 해보고, 응? 지금 엄마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지 알것 같아. 차라리 지금까지 그냥 아파서 그냥 참아왔다면 그냥 자살이다 하고 인정해버렸으면 좋겠고, 나도 지금 점사는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고 싶기도 했어, 사실은. 근데 점은 또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도 진실을 듣고 싶은 거잖아. 점사를 보면 얘는 자살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다. 얘가 자살할 애가 아닌데. 얘는 밝고, 가진 거다 갖고 태어났어. 우울증도 없고. 그러면 제가 보면 주변이야. 그리고 문고리가 자살을 했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볼 때요, 거기다 걸고 자살 안 해요. 높은 데다 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은 파랑끼 해줄게. 내가 형사는 아니어도. 거기다 걸 때는 힘이 없는 여자애인 거야.